실제로 빌드를 해서 한번 이걸 돌려보시면은 빌드에서 이걸 돌려보시면은 그렇게 예쁘게 전화번호가 표현되지 않을 겁니다. 브로드캐스트 리스트에 전화번호들이 연속적으로 쭈루루룸이 나열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별로 예쁘지가 않죠. 그래서 전화번호마다 줄을 바꿔가면서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히 먼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대단히 예뻐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프로시저를 별도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자인 화면에 여기 브로드캐스트 리스트를 줄 바꿔가면서 우리 등록되어 있는 레지스터드 폰 넘버들을 하나씩 표현하게 주는 그거는 프로시저죠. 어쨌거나 동작과 관련된 거는 무조건 프로시저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름은 디스플레이 브로드캐스트 리스트 자, 리스트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름 지어주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기존에 있는 리스트를 지워버리는 거죠. 지워버리고 깔끔하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 각각에 대해서 for each를 가져와서 어디 있는 아이템이냐니까 요거죠. 요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 각각에 대해서 합쳐주면 됩니다. 먼저 가져올 것은 브로드캐스트 리스트 라벨의 텍스트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은 브로드캐스트 리스트 라벨에 가져오는 거니까 요거 가져오면 되겠군요. 이걸 가져와서 텍스트를 가져오는 거죠. 이 텍스트와 아이템을 합치는 겁니다. 그죠? 아이템을 합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아이템 하면 되겠죠. 이것보다는 get 아이템이 맞죠. get 아이템을 합치는데 이 둘 사이에 줄 바꿈을 해주는 겁니다. 줄 바꿈은 이렇게 슬래시 n으로 해주죠. 그죠? 그럼 이 세 개를 합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합치는 건 join이니까 join을 불러와서 join에다가 이것을 하나씩 이렇게 합치는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세 가지가 하면은 브로드캐스트 리스트 라벨의 텍스트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다가 줄 바꿈 상태에서 아이템 하나를 가져와서 붙여주고 그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브로드캐스트 리스트 아이의 텍스트가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것이 또다시 또 아이템을 가져와서 또 붙여주고 그것이 또 브로드캐스트 리스트 이것의 텍스트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점점 하나씩 추가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이건 날려버리고 이걸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줄바꿈하면서 아이템을 하나 추가하고 그죠? 그럼 추가된 아이템이 지금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또 그 하나가 추가된 것에다가 줄바꿈해서 또 다른 아이템 하나를 또 추가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두 개가 추가된 상태에서 또 아이템을 하나 가져와서 줄바꿈해서 또 그 아이템을 추가를 하고 이게 뱅글 끝까지 그러니까 글로벌 브로드캐스트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 모드에 대해서 이렇게 순환되도록 구성한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필요 없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 브로드캐스트 리스트를 어딘가에서 불러오면 되겠죠. 어디서 불러오면 됩니까? 지금 여기죠. 여기가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리스트 라벨에다가 라벨의 텍스트를 설정하는 그 메시지 리시브드 플러그인 그죠? 요것만 떼가지고 와서 요거는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콜 프로시저 해서 요것을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가 조금 전에 있던 거 우리가 지운 것을 대신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최소한 줄이 바뀐 상태, 줄 바꿈 상태로서 우리 리스트가 이 화면에 표시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번호 10개 있으면 10개가 쭉쭉쭉쭉쭉 나타나겠죠. 근데 물론 이제 번호가 10개가 아니라 100개가 1000개 만 개가 된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좀 힘들긴 하지만은
그룹 채팅방에 뭐 100명, 만 명이 들어와서 하진 않잖아요. 그래? 지금 단순한 거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할 겁니다.